오늘의 시그널 3천당 제약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제약 바이오가 좋잖아요. 그 저 PBR 저 PR주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나와버려가지고 정책이 다들 아시다시피 거기서 이제 돈이 싹 빠져나가서 어디로 갈까 막 생각하다가 어제는 또 반도체로 갔고 그 전날인가는 또 이제 그 저기 제약 바이오로 갔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일단 거의 로켓포를 쏘아 올리는 엄청난 시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레고캠 바이오도 지금 잠재성이 있죠. 그리고 이 그 알테오젠 신에서는 저러고 있고 알테오젠 신이라는 게 뭐 많이 설명드렸죠. 기술을 가지고 기술을 수출하는 업체들. 그리고 HLB는 이 지금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3월 4일 날 그 최종 코멘트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별말이 없으면은 뭐 그쵸. 이번엔 정말로 이거 되나 우리나라께 K바이오가 신화를 쓰나 이건데 그쵸. 아주 좋은 흐름이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에서 이쪽 라인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조금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펜트라 그게 있죠. FDA에서 이거를 신약으로 지금 허가를 내줘가지고 야, 우리나라 이게 신약이 두 개가 탄생되는 지금 상황이 그쵸. HLB랑 셀트리온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신이 있잖아요. 제약신도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유한양행이나 종근당이 터트려주면서 이 유한양행이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종근당은 그 노바티스 건 했다가 지금 주저앉았지만 유한양행은 지금 다시 이제 힘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3천당 제약도 지금 또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유한양행 종근당이랑 3천당 제약은 약간 다르죠. 3천당 제약은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걸려있는 거고 이 지금 유한양행이라던가 종근당은 그 기술을 아니 물질을 수출했죠. 아니면은 같이 개발하거나 타그리소에 대적하는 삼청당 제약은 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인데 우리가 지금 에브비의 휴미라라는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9년 연속 1위 했던 그게 특허가 만료가 되고 암젠의 암제비타가 제일 먼저 나오고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에피스랑 셀트리온도 지금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에브비의 휴미라뿐만 아니라 지금 또 아일리아 그 머크의 키트로다도 2028년 특허 만료해가지고 지금 그 SC제형 변경 기술 해가지고 머크가 알테오젠 가져가서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시밀러들이 막 쏟아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신약들이 전부 특허 만료 기간에 걸리는 시기예요, 지금. 특허 절벽이 이번 연도부터 2030년까지 쫙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아일리아는 황변방성 치료제인데 지금 3천단 제약도 노리고 있어요. 제일 먼저 국내 FDA 허가를 받은 거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거든요. 근데 3천당 제약도 지금 노리고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SCD 411 허가 신청했죠. 3천당 411. 이래서 지금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께 통과가 됐기 때문에 3천당 제약 것도 곧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 제약 바이오의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에서 좀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약간 배분을 해도 좋다. 혹은 바이오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알테오젠에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후발주로 약간 낙수효과를 흘려보내는 전략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삼천당 제약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사실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금 뭐 이런 종목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지금 2008년 때부터 1,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정말 꾸준히 올랐죠. 인공 눈물 팔면서 꾸준히 일반 의약품에서 매출 나오고 지금 이 여기 이제 10만 원이 최고가였거든요. 10만 7,300원. 여기서 7만 여기 계속 이 다이나믹함이 지금 심해지고 있잖아요. 바이오 시밀러에 손을 대면서 이 구간을 만약 돌파하면은 11만 원까지 다시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런 모습이죠. 오랫동안 행보를 하다가 빵 뚫고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3천당 제약 11만 원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